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이미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당권을 놓고 그야말로 진흙탕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정치 퇴물이라는 점에선 토끼인 객긴입니다만은 그나마 정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정처부터 좀 볼썽사납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조빈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네. 그러니까 27일이죠. 어제 안철수 전 의원과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회동을 했어요. 예. 초장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로 칭찬도 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꽃다발도 주고. 이제 안철수가 귀국해서 정계 복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든 창업주니까 자기가 만든 정당에 처음 방문을 했는데 40분 동안 비공개 회동에서는 아주 누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대판 싸움을 벌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기자들이 이제 있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모두 발언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뭐 화기애애했죠. 화기애애하게 좋은 이야기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손학규 대표의 지분이 좀 작다 보니까 먼저 한 10분 정도 와서 이제 기다리고 꽃다발까지 준비하고 또 안철수 대표 부친 그 생일이 어제였나 보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모양이. 뭐 생일인데 뭐 축하한다는 이야기도 건네고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이제 이야기가 잘 됐는데, 근데 거기도 보니까 뼈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뭐 새정치 해갖고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 뭐 대선 서울시장 하면서 좀 이렇게 수그러들었다 하면서 딱또한 달이 걸쳐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귀국한 지한 일주일 만에 이제 손학규 대표와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그동안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상당히 밀당을 한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 안철수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손학규 저 대표를 소위 말해서 제거하고 자기가 대주주로서 다시 당권을 장악을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방법은 없고, 또 손학규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대주주가 와서 당권을 내놓으려고 할 텐데 어떻게 고수하고 버틸 거냐, 한 일주일 동안에 상당히 밀당이 있었는데 아마 어제 상당히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한마디로 말하면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 본색을 드러낸 거죠. 예, 당권 내가 장악하고 총선 내 체제로 치르겠다, 뭐 이렇게 뭐 최후 통첩을 한것 같습니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내가 그다 만들어 놓은 자기 집을 내가 지어 놨는데 당신 관리인으로 좀나 잠깐 빈사에 있었으니까 이제 관리인 내놓고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물러나라. 그 얘기 아닙니까? 당권 내놓으라 이 얘긴데. 근데 손학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죽을 고생해갖고 지금 지키고 있는데 뭔 소리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사람 간에 이 바른미래당 당권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 아마 그래서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제 비대위 체제로 이렇게 당을 돌리고 거기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겠다 그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손학규 대표는 아니 왜 내가 물러나야 하는지 왜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없고 명분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너나 나나 똑같아 그 얘기거든요. 당신은 무슨 명분이 있어? 그 얘긴데. 본인이 이제 물러나지 않겠다, 예.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의지적으로 표현을 한것 같은데요. 근데 안철수도 지금 뭐 새정치를 하겠다, 여의도 정풍운동을 벌이겠다, 무슨 국가 대혁신운동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 새정치의 깃발은 벌써 낡아서 그냥 너무 낡은 정치안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전 대표도 막 1년 한 4개월 동안 지금 이제 해외에 있다 왔는데, 제대로 정말 공부를 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 소위 말해서 솔루션을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뭐 근데 없잖아요.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새로운 대안 없이 그냥 해외에서 마라톤만 좀 하다가
사람들 좀 만나서 이야기만 듣다가 이래 들어온 것 아니냐. 상당히 좀 실망하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뭐 새로운 창당을 하겠다. 또는 뭐 중도 실용으로 가겠다. 제3세를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바른미래당 당권을 자기가 소위 말해서 접수하고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총선에 출마해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기반을 다시 구축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과거의 추억에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창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창당한 시간도 걸리고 조직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이게 원래 바른미래당은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의 새로운 보수당 예. 유승민 쪽과 안철수 쪽이 둘이 합쳐져서 50대 50 지분을 가지고 만든 정당인데 새로운 보수당은 이제 그 손학규 대표와 당권 경쟁을 하다가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다고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렇게 그렇죠. 본다면 이제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지분만 남아있으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쉽게 자기가 접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손학규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호락호락하게 넘겨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유승민도 그렇게 당내에서 본인도 바지까지 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1년 이상 손학규하고 당권 경쟁을 당권 뭐 이 쟁탈전을 벌였는데 결국은 손 들고 나갔잖아요. 예. 아, 손학규 대표가 또 정치 경력이 보통 뿐입니까? 예. 할 거 다 하고, 대선 후보도 뭐, 한 세 번 정도 도전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예. 뭐, 본선까지 더 못 가갔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정치 내공이 만만치 않죠. 그 내공이 좋은 내공이 아니고, 뭐, 이런, 다른 쪽의 내공이 강해서 그러기는 한데, 안철수 경우도 정치라는 게 대의 명분이 분명히 하고, 예. 또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도 있어야 하고, 또 국민적 지지, 어떤 조직 기반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일 먼저 간 게 호남에 가서 그 5.18 묘역 참배한거 아닙니까? 예. 그럼 호남에 가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염치가 있는 겁니까? 예, 지난 20대 총선 때 예. 호남에 28석 중에 23석을 밀어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호남을 언제 돌아봤나? 그 지금 그 당이, 국민의당이 뿔뿔이 흩어져서 4분 5열 돼가지고 그게 4 플러스 1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가서 표를 달라? 호남에 가서 또 구걸을 한다? 표구걸?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이제 호남 그 유권자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슨 염치가 있냐? 어, 그렇죠. 이제 또 선거 때가 오니까 때가 됐구나. 이번엔 한번 당해봐라.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로서도 또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안철수하고 같이 정치했던 사람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김한길, 문재인, 박지원 뭐 그 사람하고 정치했던 사람치고 등 안 돌린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잘 아는 경남대 저 김근식 교수 예. 그 사람까지도 요즘에는 등을 돌려버렸잖아요. 제일 측근 참모라는 사람까지도 해갖고 지금 혁신통합위원회 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자기 때문에 빠지를 단 비례대표 그 한 열 몇 명 데리고 정치를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신당을 만든다 무슨 중독 무슨 빅텐트를 친다 어쩐다 하는데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있나요? 예. 큰 정치를 하려 그러면 자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주변도 설득을 못하면은 어떻게 전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안철수 전 대표도 뭐 정치적인 훈련이랄까 깊이랄까 이런 게 조금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가지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떨어진 이후에 외국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고 갔는데 뭐 독일과 미국에 있으면서 뭘 어떻게 공부했는지 지금 한 열흘 정도 이 과정을 보면은 뭐 과거의 그냥 추억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호남에 가서 다시 구애하고 또 이 기존의 이제 민주당과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약간의 중도층이 있거든요. 예, 예.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대한민국이 좀 창조적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호소해 보려고 그러는데 전혀 내용 면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시간은 좀 빠릅니다만은 오늘 낮에
안철수 의원은 자기 안철수계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호남계 의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정치적 방향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할것 같아요. 지금 손학규 대표가 순순히 물러나면은 바른미래당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뭔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려우면은 신당 창당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신당 창당은 동력이 있을지 모르겠고 손학규 대표는 오후에 공식 입장 발표를 한다는데 그 장진영 그 비서실장에 따르면은 당을 지키려나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자마자 당권부터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게 A냐 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부 입장을 확고하니 정해진 것 같아서 그렇다 보면 이제 갈 길을 멀은 거죠 두 사람도.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바른미래당 당원이 한 30만 명여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손학규 대표 체제 신임 여부를 물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손학규 대표가 신임을 받으면 대표로 갈 거고, 만약에 불신임 받게 되면은 비대위원회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될수 있다. 아마 안철수 대표와 안철수계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당원 투표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결정을 할 겁니까? 그럼 결국은 지금 그 손학규 대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당원 자기 안 하면 투표. 본인이 그만이에요. 이제 안 하겠다고 버티게 되면 이제 결국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 안철수,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가, 전현 대표가 계속해서 정치적 갈등과 대립과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총선은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 대표는 그래 나는 버틴다, 안 하겠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이제 배째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배째라. 그러면 안철수 대표와 그 대표 측이 과연 어떤 카드를 가지고 손학규 대표를 거세하거나 아니면은 제거할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국민들 보기에 눈꼴 사나운 또 내부 권력 투쟁, 정치적 투쟁이 벌어질 것두 같습니다. 사람이 제일 눈독을 들인 것은 한 200억의 자산이에요. 예. 선관위에서 국고보조금 나와 해갖고 지금 한 200억의 돈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창당 자금뿐만 아니라 총선 자금으로도 충분한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쥐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한두 사람 국회의원이 있어도 하는 것이고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이 200억의 돈을 누가 가졌느냐. 이게 쉽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는 그런 게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돈을 떠나가지고 뭔가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내는 그런 정치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입장,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본인이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또 안철수 대표가 근데 기후환에 또, 상당히 짜대요. 뭐 자기 돈 쓰는 법이 없답니다. 이게 그게 뭐또그 재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기후하게 되니까 알랩 주식,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그렇겠지.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정치에 희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젊은 세대들 발굴해가지고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젊은 세대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새로운 어떤 방식, 정치의 방식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지. 기존에 자기가 지분 있는 정당, 저거를 자기가 접수해가지고 저거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몇명더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는 큰 지도자가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탐 대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안철수가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내공을 기르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돌아오면은 새로운 어떤 지금과 다른 기존 정치 프레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 프레임을 제시를 맞습니다. 하면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비전을 예. 이렇게 내놓지 않겠나 했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예. 지금이나. 그렇다고 해서 뭐 손학규 대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연령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어쨌든 과거에 한국당 내에 있으면서 한국당 간판으로 도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다 했던 분이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배신이랄까? 한국당을 떠나서 민주당으로 갔다가 그것도 또 떨어져 나와갖고 지금 뭐 중도 신당 제3지대 어떤 정치 지형을 형성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국민들 보기에는 완전히 흘러간 물이고 구태고 낡은 정치의 전형적인 뭐 모습으로 볼수 이렇게 있습니다. 권력욕이라는 게
강한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그러는데 저도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동창회 회장 자리 하나, 무슨 어디 조그마한 모임 자리 하나도 절대 안 내놓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협해지고 예의들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노욕이라는 게 정말 더큰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좀요 근래 더 많이 들어 근데 합니다. 대표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저는 대표님은 뭐 그런 건 별로 세상에 좀 없다고 기운율이 합니다. 깊으시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려놔야 이제 마음이 편하고 그러면요. 더 크게 객관적으로 잘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다 그래요. 너는 나이에 비해서도 얼굴도 아주 젊고 마음이 얼굴이 변해 보인다고 늘 그러는 뭐 이거 제 자랑 같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우리 정치도 정치란 게 사실은 본인의 개인 권력 욕망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국민을 사랑하고 또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국방이나 경제나 또 외교 안보나 또 우리 뭐 사회 복지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 대안을 제시해 그럼, 주는 예. 봉사와 헌신의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왜곡이 돼가지고 개인의 권력욕을 충족시켜주는 정치가 됐는지 참 이게 안타깝고 걱정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언론인이나 우리 사회의 원로들이 잘못됐다, 정확하게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해 줄수 있는 언론과 사회의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국가의 원로들이 너무 적고 또 계시지만은 이 어려울 때 나와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우리 사회가 더 혼란스럽고 갈등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 중에 들고요. 하나가 저는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니편내 편으로 갈라버리니까. 무슨 말을 하든 우리 같은 언론인은 니편내편 가리지 않고 어느 쪽이든 간에 자잘못을 분명히 가려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잘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튜브까지도 전부 이 시청자들의 구미에 맞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보면 시청자들께서는 이 그런 정보를 듣고 오판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 무조건 우리가 다 이긴다. 이쪽이 제일 옳다. 이렇게만 해갖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을 볼 수가 없고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데까지도 뭐 기성 언론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유튜브까지도 완전히 편이 갈라져 가지고 자기 쪽 듣기 좋은 얘기들만 귀 보도란 얘기들만 해주고 있는데 그게 정말 이제 그렇게 양쪽 진영 논리가 싫어하는 문제가 많으니까 좀 새로운 합리적이고 좀 중도적이고 객관적인 정치인과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동안의 안철수 뭐전 대표에 대한 기대, 새로운 정치, 이게 좀 그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그 총선에서도 호남에서 28석 중에서 23석을 획득을 했고, 또그 정당, 비례 정당 득표에서는 뭐 26.7%나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석을 엄청나게 차지한 말 2등으로 아닙니까? 했어요, 정당 투표에서는. 예, 그 정도면은 안철수 대표가 좀양 진영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소위 말해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혁신의 아이콘이라 뭐 이렇게 뭐 과거에 불려왔는데 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당 잘못된 거, 민주당 잘못된 거, 청와대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비판을 하고 우리가 가야 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치 지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 지금까지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뭐 저도 시청자 여러분, 서성교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를 하고요. 선학교 대표님의 정치적 경륜과 연륜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정말 정치에 큰 어른 노릇을 해 주시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안철수 전 의원도 전 대표도 정말 새정치 바람을 일으키면서 우리 정치에 뭔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주었던 것만은 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정치적 경험이랄까?
경련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새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구태 정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본인이 새 정치를 부르짖었을 때처럼 새로운 정치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시작했으면 하는 다시 재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